언제 거야? 자기야, 화내지 마, 응? 이렇게 해놓고 나가는 내 심정도 좀 알아주라. 사랑해. 공사 출발할 때까지만 좀 봐줘, 응? 사랑해? 사랑이면 다 끝나냐? 어디 한번 대청소를 시작을 해볼까? 아유, 밥잖아. 누구세요? 나야, 태연이. 어, 그래. 너 뭐하니? 응, 어서 와. 나 지금 되게 중요한 일 하고 있는 중이야. 빨래하는 거야? 어? 빨래는 지금 돌고 있고 청소 중이야. 너 별걸 다 한다. 글쎄, 장가를 잘 가니까 아주 별걸 다 하게 되더라고. 이리 줘, 내가 해줄게. 아니야, 됐어, 다 했어. 줘, 해줄게. 야, 태연아, 그만해. 다른 일 나도 할 수 있어. 누가 못한대? 내가 해주고 싶다는데 왜 그래? 야, 근데 확실히 집안에 여자 손이 필요하긴 하구나. 어?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냐? 태연아, 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되게 이뻐 보인다, 야. 역시 여자 할 일 따로 있고 남자 할 일 따로 있나 봐. 아유, 장태주, 너 그러다 몰매 맞는다, 어? 너 그러지 마. 어? 이건 뭐야? 태연아, 이거 뭔데? 이거 지 내가 볶아줄게. 태연아, 이건 뭐야? 아, 이게 케일이구나, 케일. 왜 또 뭐 하려고? 이거 봐라. 무식하게 들으면 안 돼. 너 그럼 한 잔 더 먹고 있어? 나 정수 고기 사. 뭘 그렇게 마셔? 아유, 장모님. 아니, 뭘 그렇게 마셔? 아, 저 장보러 나오셨나봐요? 어, 왜? 혼자 나왔어? 영욱이는? 야근이라네요. 희지야, 너 이것 좀 먹어봐봐. 어. 맛있다? 어머니. 어머니. 어. 아, 채연아, 너 웬일 있니? 장 보러 나오셨어요? 어. 같이 왔니? 예, 저 태주가 뭐 살 거 있다 그래서요. 어, 그랬어? 아, 그랬구나. 팥빙수 세 개요. 다니러 왔어, 서울에? 채연이 취직했답니다, 장모님. 어, 그랬구나. 아, 잘 됐다. 어디에? 학원 강사예요, 어머니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얼마죠? 아니야, 내가 낼게. 아니, 아니, 제가 낼게. 아, 아이, 태주더러 내려오세요, 어머니.
내가 낸다는데 그래. 같이 드세요. 아, 나 팥 많은 거 싫은데 너 더 먹을래? 어 그래 줘. 너 팥 좋아하지? 어떻게 알았어? 됐다 됐다 너도 먹어 이제. 더 먹어. 저 아줌마 네. 저 이거 좀 마저 다듬어 주세요. 누구세요? 엄마세. 예, 나갑니다. 어서 오세요. 이게 뭐예요, 장모님? 열무김치가 맛있게 익었더라고. 채연이는 갔어? 예, 갔어요. 다림질은 저거 누가 했나? 용수 씨가 아닌데? 예, 잘 보셨어요. 채연이가 해주고 갔어요. 미안하네. 네? 영욱이가 항상 바빠서 내가 미안하다고. 장모님 잘못도 아닌데요. 일하는 아내를 뒀으니 불편해도 자네가 참아야지. 어떡하나. 신경 쓰지 마세요, 장모님. 저 여기 포기했어요. 포기를 하다니? 아이, 이게 농담이고요. 아, 영옥이도 뭐 날마다 늦겠어요. 이제 나아지겠죠. 그리고 영옥이도 나름대로 애 많이 쓰고 있어요. 어, 아저 내가 뭐라도 좀 해주고 갈까? 응? 아니요, 할 거 없어요. 다 했는데요. 도와줄 일이라고? 아, 그래. 도와줄 일이 있지. 지금 오라이님이 몹시... 너 왔냐? 예, 엄마가 들렸다 가라고 하셔서요. 아, 그래? 지금 오라이님이 몹시 뼈를 부수단다. 오라이가 말했어요. 토끼는 겁이 더럭 났지만 태연하게 말했죠. 너 채연이 왜 집에 드나들게 하는 거니? 태주하고 채연이 둘이 쇼핑 나왔더라. 네가 드나들라고 했다며? 예, 그랬어요. 근데 왜요? 근데 왜요? 근데 왜요? 얘가 왜 이래? 아니,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너도 없는 집에 왜 젊은 여자를 끌어들여 애가? 아유, 엄마 왜 그러세요? 혹시 우리 태주 씨하고 채연 언니하고 연애라도 할까 봐서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? 누가 그렇대? 아유, 웃겨 우리 엄마. 엄마, 태주 씨하고 채연 언니는 친구예요. 오래된 아주 좋은 친구요. 여자하고 남자가 어떻게 친구가 돼? 왜 못 돼요? 아유, 엄마 그러지 좀 마.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. 엄마대로 이상하다고 할 게 아니라 너 조심히 얘기해. 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놀랐었네. 그리고 너 아무리 바빠도 네 신랑 좀 챙겨. 태주는 뭐 남자 아니냐? 너 이러고 다니는 새 걔 하는 일 앞에 하면 너 어떡할 거야? 아유, 어떡하긴 어떡해요. 그냥 콱 죽여놓지. 엄마 저 갈게요. 빨리 가서 우리 신랑 밥 해줘야지. 엄마 말 좀 새끼들이 까불지 말고. 너 없을 때는 친구가 아니라 그 누구라고도 집에 여자 들이지 마. 알았어? 알았어요. 엄마 그 손이 매워요. 알았어요.